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14년식 10만 1000km 주행한 폭스바겐 뉴 제타 차량입니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보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를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후드와 운전석, 휀더, 단순 교환 및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가 하나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미세누유인지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현관 장치 쪽은 하부 중에서도 부식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량 부식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편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뒷타이어 트레드 점검해드리고 갈게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4.84로 한 50에서 6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하부 컨디션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고 누유 상태 점검해드릴게요. 차량 엔진 오일 팬 쪽에 미세누유가 하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 보이시는 살짝 비치는 부분 있어요. 저 부분 때문에 지금 미세누유가 체크가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누유가 된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미세누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들여서 수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반면에 미션 쪽은 비침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네, 다음은 중요한 각종 부신 상태들도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등속 조인트 쪽입니다. 조수석 쪽인데요. 지금 부트 손상 없이 그리스 노출 없는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타이로드 엔드랑 로안 볼 조인트 균열이나 찢어짐 없이 아주 부신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없고요. 타이로드 엔드랑 로안 볼 조인트 각종 부신 상태들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타이어 트레드는 3.48로 한 40에서 5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상태에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고요. 엔진오일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2%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량 구입하시면 엔진오일 바로 교체를 하시고 주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엔진 관리 상태도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플러그 쪽이나 인젝터 쪽에 경유 누출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해당 차량 엔진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워셔액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요. 냉각수 적당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해 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 수준이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의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점검에 앞서서 계기판 상의 C키로수 먼저 확인하실게요. 10만 1921km 확인하셨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뜨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엔진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779에서 80 초반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래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음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은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전후방 센서, 버튼 시동, 1열의 열선 시트, 그리고 선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된 차량이에요. 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은 굉장히 쾌적한 편입니다. 사용감도 많이 없고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다 촬영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외관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검정색 차량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 보네트 쪽에 수알 마크나 스톤칩이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도 잔스크래치나 백화현상 없고요. 범퍼, 휀더,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그리고 휠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도 보시면 눈에 띄는 문콕이나 흠집 전혀 없습니다. 후면부도 확인하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손상 없고 범퍼까지 아주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네요.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앞도어, 뒷도어 쪽에 눈에 띄는 스크래치 마찬가지로 없고 휠 컨디션 넷째 다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데일리카로 강력 추천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차를 운행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너무 늦지 않게 전화주시길 바랄게요. 구입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한 분량간 참고하셔서 아래 시차주 번호로 전화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의 딜러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